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반도에 지뢰가 대단히 많아요. DMZ에 엄청난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요. 장마철만 되면 터사가 요실돼서 그 미확인 지뢰지대가 어디가 어딘지를 뭐 이른바 지뢰밭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돼서 얼마 전에도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소형 그 굴착기로 작업하던 우리 국민이 안타까운 죽음을 겪었는데, 이 대인지뢰 문제가 지금 오바마 정부 때 오타와 협약을 준수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제 트럼프로 돌아오면서 약간 주춤에다가 지금 다시 바이든 정부에서 사용, 생산, 비축 전체를 전면 금지한다. 오타와 협약에 164개국 가입했는데 한반도만 예외로 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이 세계 분쟁 지역과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대인 지뢰에 의한 민간인들의 처참한 그 희생, 무의미한 희생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인류가 이 문제만큼은 공동 전선을 펼쳐왔죠. 근데 한반도가 여기에 예외적인 국가로 아직도 지정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랫동안의 내전을 겪으면서 지뢰 제거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400만 개에서 600만 개의 대인 지뢰가 현재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1년에 4만 명이 다치고 있대요. 매년. 민간인이. 그렇죠.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오타와 협약에서 세계 16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민간인 피해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무기는 지구상에서 퇴출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한반도는 예외로 하고 있죠? 북한의 그 6.25 시기 침공, 침략을 저지하는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비무장지대 일대에 한 200만 발의 그 지뢰가 묻혀 있다라고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있는 한국 지뢰 연구소라는 것이 이제 문산 파주 지역에도 있고 저도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그 지뢰 그 비인도적인 그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를 많이 연구해놨는데 지뢰가 기존에 살포돼 있는 그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장비라든가 뭐 남북한의 GP 철거 작업할 때도 지뢰 개척로 해가지고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한반도 지뢰 문제는 이제 평화 무드가 될 때는 어떻게 지뢰를 제거할 거냐는 것이 핵심 아젠대로 되고 현재와 같이 이제 남북 간의 강대강 그리고 군사적 대치나 긴장이 고조될 때는 지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한반도 예외조항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이거를 비난하고 나죠. 그럼 북한에 지뢰가 없냐? 실제로 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산치이기는 한데 DMZ 남측에 한 130만 개, 북측에 한 80만 개 이렇게 이제 매설돼 있는 걸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의 침투까지 고려해서 빽빽한 그 지뢰 매설을 해두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다 제거하고 안전 조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국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집속탄 금지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집속탄도 오타 협약에 이루어진 그 비인도적 인마살상용 그러니까 그 살포탄이죠. 쉽게 말하면 포탄이 터지면서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지는 집속탄은 무차별 인명살상으로 이루어지는 비인도적 무기로 지정된 탄환이죠. 집속탄 지뢰는 거기도 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에 그 포를 살포하면은 일반 폭격 틀리게 거기서 이제 지뢰를 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것도 비인도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지뢰는 모두 다 그 제거하자 그리고 인류의 약속으로 앞으로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추세인데 한반도가 지금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당시에도 오타와 협약이 우리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지뢰 제거 문제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관계당국이나 연구기관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남북 간 한반도 긴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군이 지뢰 살포에 대한 일부 사실 확인도 미국 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 관할권을 한국군에게 다 이관했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미 양국 간의 이런 지구 지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불필요한 지뢰를 해소해서
후방 지역은 이제 그 방공포 부대라든가 서울의 인근 과거에 우면산 일대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는 많이 제거가 됐는데 지뢰 제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그 의미 없는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투 또 전쟁에 사용되고 잔류 폭발물에 희생된 사람이 재작년 한 해 동안 7,073명이고 이 중 민간인 희생자 수가 4,437명, 군인이 1,105명. 그러니까 민간인의 희생이 군인의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뢰는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지뢰가 살포되고 현재까지 얼마나 제거가 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뭐 127만 발이다, 뭐 많게는 180만 발이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곳곳이 지뢰 발생,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현장 작전 지역을 잘 아는 전투 임무 종사자도 이렇게 한번 폭우나 이런 장마철이 되면 지뢰가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북한의 그 무단 방수한 군남댐 범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지뢰가 유실지뢰에 의한 인명살상도 피서객이나 야행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북한의 목함지뢰는 목함지뢰 습득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열어보지 마십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돼 있으면 열어보고 싶은 심성인데 열면 터지게 돼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뢰에 대한 비인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그 오타와 협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반도에 식재되어 있고 살포되어 있는 그 지뢰에 대해서 한 발 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략자산만 얘기할 게 아니고 가장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비인도적 대인지뢰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무고한 희생, 이것은 계속 최소화시키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마철 이후에는 반드시 지뢰 제거팀에 의한 그 강안이라든가 강 주변에 대한 탐색 또 제거 활동도 지속돼야 된다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군대 생활 중 지뢰 매설 훈련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매설 지도를 반드시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고, 또 작성됐다 하더라도 얕게 매설을 해서 이게 또 움직이고 이랬을 경우는 아군의 피해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지뢰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뢰 제거 전문가들이나 장비를 운용하는 그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10발을 지뢰를 제거하면은 그 중에 7, 8발은 거의 다 녹슬어서 지뢰로서의 그 효력을 상기지 못하는데, 그렇구나. 본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두 발이 꼭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인지뢰, 그리고 목함지뢰를 비롯한 북한의 각양각색의 지뢰가 유실돼서 남쪽으로 떠내려오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시즌인 만큼, 또 오타와 해벽도 문제지만 이거에 대한 특별 그 접경지역의 작전부대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휴가철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접경지역에서 휴양을 가시거나 캠핑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 떠내려온 지뢰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 안전 확인이 끝난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호기심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뭐 이른바 산삼이라든가 산에 식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산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접근 금지로 되어 있는 곳에 꼭 그런 것들이 자랍니다. 지뢰밭일수록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채취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꼭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고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 당국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표식이라든가 이런 걸 믿고 접근을 통제하는 지역에는 입산이라든가 접근을 자제해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전을 보호하자고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가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뢰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